네, 반갑습니다.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. 해수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그 AMP 시설을 알고 계시죠? 예. 네, 뭐죠? 아, 그 전력 공급을 육상에서 전기로 이렇게 공급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저감시키는 그러니까 시설입니다.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부두에 저반에 있을 때도 선내 냉동, 냉장 설비, 뭐 취사 설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벙커 씨유 가지고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. 저반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독성 물질이나 이게 엄청나다는 건잘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환경부 장관님, 이런 항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전체에서 얼마나 되나요?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, 예,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네, 알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나옵니다. 그 저희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서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울산광역시, 우리나라 여러 항만 한 60개 항만이 있는데 그중에 이 AMP 시설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13개 항만들 중에서 대규모 도시들이 있는 곳에 그중에 부산광역시가 녹스, 싹스, PM10, PM2.5까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.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 엑스포 하는데 이런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좋겠죠, 당연히.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AMP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장관님,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부산항에 특히 신항을 중심으로 AMP 시설을 현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. 기존의 선사들이 쉽지가 않아요. 참여도가 굉장히 현재 낮은 실정이 제가 사실입니다. 알고 있기로는 2030년까지 62선석, 그러니까 62개의 배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계신데, 현재 8선석밖에 안 되어 있고, 이것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장관님,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주요 항만의 AMP 사용을 강제화,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예, 그런 걸 네? 알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LA항은 30개 선석에서 이미 AMP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,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벙커 시유를 떼고 공회전하는 게 없이 전기를 쓰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. 그 항만이.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항만에서 이런 시커먼 연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였죠.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2018년에 총 926개 선석을 전체 항만에서 30%를 이미 하고 있고 2020년에 1543개로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목표에 지금 달성하는 것도 좀, 지지부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그 AMP 선석에 사용하는 이용률도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경비 문제, 그런 경쟁력 그렇죠.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쉽게 말하면 거기에 뭔가 꽂아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걸 꽂는 게 이쪽에 없으면, 잭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설치를 해놔도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중국이나 미국처럼 의무화시켜서 선박이 그걸 쓰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 선박에 이걸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떤 게 좋을까요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초기 단계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. 근데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력 부분,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추가 이제 그 예. 비용 부분이 그 있기 때문에. 부산시 광역시장님 아무래도 이 엑스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산 항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공기가 깨끗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? 치아도 좋을 거고 숨쉬기도 좋을 텐데 이런 AMP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네,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수소 선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전에라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소 선박을 하시려면 수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. 근데 이미 AMP를 목표를 세운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네, 그렇게 텐데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각 배들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전 부처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
이 건에 대한 지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부산항에 들어가는 배들은 이걸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그걸 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겠다. 관련 설비 설치하는 게 내부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. 수소 설비 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권에서 보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. 네, 잘 검토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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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